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잖아요. 유니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보신 직접 만져서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The real-time revolution has 되게 arrived. 캐릭터들이 NUV 귀여워요. is empowering directors 되게 귀여운 and artists 캐릭터들이고, to create their stories faster 개구리, and with more creative 끼, freedom than ever before. 그리고 Over the 오소리 coming 같은 months, 애도 하나 join 있고, us for the road to 아무튼 네 개의 real-time 캐릭터가 series, 있습니다. 이네 where 개의 we break 캐릭터를 down and 가지고 delve into the SS를 저희가 creation 배포를 of our 해서 제공을 real-time 하고 있고요. rescue project. 뭐몇 An 가지 animated 배경 short that세트하고 we're한 producing 네 가지 캐릭터 with a 정도를 small team 제공하고 of 있습니다. professional artists and 그리고 animators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showcase the 어떻게 power of 애니메이션을 real-time 만드는지 rendering 저희가 그 in Unity. 교육 자료 그런 것도 웨비나도 We'll 계획이 start by 돼 있고요. exploring how 그래서 Unity 이런 can be 것들을 used 보고 to pre-visualize your 유니티를 stories 가지고 by blocking 애니메이션 out 아니면 shots 스토리텔링 작품을 in a 어떻게 rapid만들 수 iterative workflow. 있는지 직접 As 만져보자. we design 되게 environments 재밌게 where our 놀수 있는 stories에셋이라고 working 보시면 in될것 real time 같아요. allows us to quickly build and understand the worlds our 영상 stories take 길어서 place in. 스킵하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런 좀 스튜디오 촬영장 같은 배경 세트도 있고, 야, 루프탑 씬, 간단한 씬은 카메라 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씬도 있고, 이런 야외 씬. 야외 씬도 이렇게 카메라가 뭐 이런 식으로 비추거나 하겠죠? 이런 몇 가지 신도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은 이네 가지 캐릭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이 귀여워요. 이 귀여운 캐릭터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에반젤리스트 본부장님이 영상을 하나 만든 게 The 있는데, real-time revolution. 요즘 그런 게 유행이래요. 음악을 만들고 나면 뮤직비디오가 필요한데, 뮤직비디오에 막 그렇게, 특히 인디 쪽에서는 뮤직비디오에 공을 많이 그렇게 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간단한 모션을 계속 롤링 시킬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좀 트렌드래요. 그래서 이런 에셋들 가지고 뭐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더라. 아무튼 되게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저희 HD 템플릿이랑 주어진 캐릭터를 가지고 그냥 배경의 음악이 흐르면서 이렇게 잔잔한 영상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만드신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웨비나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 프로덕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알렘빅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FBX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 리지드 메시라든가 아니면 스키니 메시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이 알렘빅 같은 경우는 버텍스 캐시 아니면은 버텍스 모핑 그런 컨셉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니티 안에서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룩뎁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많은 웨비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쉐이더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웨비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영어긴 한데 아마 보신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결국 데모 위주로 하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맞아요. 유튜브 애니도 이제 그 유니티를 가지고 지금도 많이 만들고 계세요. 저희가 한몇년 전에 세션 같은 거 진행했을 때 실제로 인디 뮤직비디오 제작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유니티를 가지고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들 또 2시간 가까이 수고하셨고요. 아, 진짜 힘들어요. 나 빨리 마스크 벗고 가고 싶은데 벗지 마라 그래가지고. 오늘도 네, 다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